도대체 얼마나 맵다는 거야? 빙그레에서 나온 꽃게랑 불짬뽕입니다. 얼마나 매울까요? 불짬뽕입니다. 맵겠죠? 튀기지 않고 구웠다고 하네요. 아, 꽃게 액기스가 0.14%? 이야, 너무 적게 들어갔는데 맛이 날까요? 점점 먹을수록 맵다고 하네요. 정말 기대되는데요. 얼마나 매울지? 또 소금에 구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튀기지 않고 더 기대가 됩니다.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맵길래 이렇게 경고 표시판까지 있는 겁니까? 안 맵기만 해봐라. 영양정보 보고 가셔야죠. 꽃게 액기스랑 새우 액기스도 들어가 있어요. 꽤 맛나겠네. 아 자꾸 짬뽕 하니까 먹고 싶더라고요. 촬영 중에 시켜 먹을까도 고민했었습니다. 아 이제 뜯어볼게요. 어떨지 두근두근 됩니다. 이제 접시에 담아서 한번 보겠습니다. 꽃게랑하고는 거의 비슷해요. 생긴 건 똑같고요. 약간 더 색깔이 지금 더 불그르스름한 것 같기도 한데 아 꽃게랑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인기 대박이었죠. 너무 맛있었죠. 모양은 꼭 튀긴 것 같아요. 소리 어떠세요?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죠?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특별한 건 없고요. 밀도가 낮아서 바삭함이 엄청납니다. 정말 크렁키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 정말 바삭합니다. 소리 기가 막히죠? 과연 불짬뽕 맛이 날까? 저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. 매운맛도 크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원조보다는 확실히 강렬한 맛은 확실하고요. 근데 뭐 아주 개성있다고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맛이에요. 72점.